장관께서는 얘기하시면서 그냥 이땡땡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실명을 얘기해도 괜찮은 건지. 네, 기사에 들어보시죠. 아니, 기사에 다 나왔는데. 기사에 다 나와. 알아들으실 분들은 알아들으시겠습니다만 그 김진영 의원님께서 법률적인 책임을 지시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분들의 인격이나 뭐 인권을 생각해서. 지금 이 부분은 저 지드 시간에서 빼주십시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실명을 얘기하지 않기에는 지금 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너무 위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권력 싸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것이 강요미수죄이고 그리고 검언유착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 위증을 강요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줬다고 얘기를 해라라고 한다고 하면은 뭐 유시민 이사장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이런데 걸려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위중한 죄라는 점에서 실명을 그대로 얘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과연 이렇게 위중한 범죄의 수사 대상자가 전문 수사 자문단 수집을 요청할 수 있느냐? 이건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죠. 네. 그다음에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전문 수사 자문단 하는 거는 부적절하다라고 분명히 이의제기를 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대검에서 전문 수사 자문단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아직도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예규상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 반쪽짜리 추천을 받고 그 나머지에서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게 맞는 것이죠. 대검에서는 추천할 기회를 줬는데 중앙지검이 명단조차 제출하지 않았다. 네. 제가 볼 때는 전문수사 자문단 회부 결정 과정에서도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고 해서 그것이 해소될 때까지 명단 제출을 안 하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선 그런 공정성에 대한 의혹, 수사를 좌초시키려고 한다는 불안감 그런 것이 불식되지 않은 이상 네. 그 문제를 그냥 방치해놓고 자꾸 중앙지검한테 명단 안 냈으니 개문 발차하겠다 하는 것은 네. 상당히 그 핑계가 되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끌고 가기 위한. 자문단에 추천된 인사들이 대부분이 일선 검사들이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 그거는 파악이 안 되신 거죠? 파악은 안 됐고요. 이 공정성이 문제가 있고요. 네. 사실은 개혁이라는 게 다른 건 아닙니다. 진실은 진실대로 굴러가게 놔두는 건데 그 공정성이 그 진실을 담보하는 그릇이라면 네. 공정한 구성이 됐냐 하는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네. 그걸 여쭤보냐면 전문수사 자문단이라고 그래서 네. 저는 처음에는 이게 외부에다가 아마 조금 더 의뢰를 해서 어떤 좀 신뢰성을 담보하려는 모양이었다는데 일선 검사를 이 안에다가 집어넣는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수사 자문단입니까? 수사를 담당해야 될 검사들이 이 안에 들어가면 이게 어떻게 이게 어떻게 자문단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건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검찰들 하는 것보다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 이상한 게 나왔는데 일선 검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수사 자문단을 만들었다면 누구나 총장과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마냥 만들었다면 제가 어떤 게 생각이 드느냐면 본소로께서 가장 큰 비해 중에 하나가 입찰 비리입니다.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건데요. 그 때로는 뭐 4대강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99. 몇 퍼센트까지 이렇게 담합을 해서 낙찰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러는데 이게 그래서 뭐 장관이 아는 측근들을 내려보내고 아니면 공공기관에 자기네들이 아는 사람들로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가지고 자기네들 원하는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담합 비리, 입찰 비리하고 뭘까 다른 겁니까? 저는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거 좀 꼬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솔직히. 아니 전두환이 1980년에 79년에 그런 일 저지르고 1980년에 국보위 만들었을 때 장관들 10명하고 군장성 15명 해가지고 자기네들 사람들만 딱 해가지고 거기서 나라를 휘두르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농단을 했는데 이 전두환이 하던 국보위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그런 공정성을 해치는 구성이라면 아마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이냐? 무엇 때문이냐? 전 총리에 관련된 위증 교사 모의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혼을 엄호하기 위해서 감찰이 아니라 인권 감독관실을 하게끔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뭐 상당히 이번 경우에도 정말 측근인
한동훈 연구 위원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까?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긴 어렵지만 수사가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있는 것이고요. 중앙지검에서 부장회의에 올린 안건은 채널A 기자 개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안건이 피의자 두 명에 대한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법무연수원으로 오신 그분에 대해서 까지도 공소 제기 여부와 필요한 경우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해서 이렇게 안건을 더 청구를 하거나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지검은 강력하게 왜 안건을 바꾸었느냐 변경했느냐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조사를 하시고 앞으로 차후에 조치를 취하실 때도 지금 솔직히 이게 왜 그러느냐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실 수도 없는 거죠. 근데 저희가 알고 싶은 거는 왜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왜 이렇게 무리한 일을 하느냐. 피의자가 전문수사 자문단을 요청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전례에 비추면 과거에 상상의 사건이 있었는데요. 구속된 피의자가 청구를 했는데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아무리 총장의 직권이라 하더라도 합리적 기준 없이 선택적으로 하면 그것도 남용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도 이전에 상당히 이 절차에 대해서는 합리적이지 않다, 합리성을 잃었다라는 것은 확인이 될 수 있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거기까지입니다.